리뷰IS 굿바이 여름 등량도 마지막까지 풍성했던 삼시세끼. 지난 13일 방송된 삼시세끼 바다묵장 편 11회에서는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즐거웠던 추억을 가득 안은 채 등량도의 여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지난 방송에서 감성돔을 낚은 민우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는 윤균상이 다시 한번 감성돔과 노래미를 낚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날 저녁 SF 에릭은 감성돔과 노래미를 활용해 태국식 생선튀김을 만들었다. 또한 등량도 주민으로부터 얻은 토종 딸기를 활용해 베트남 쌀국수를 만들어 국수보이 이서진의 취향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마지막까지 등량도 삼형제가 만들어낸 이색적인 요리의 향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아침 식사는 배국수였다. 달고 시원한 배와 짭조름한 불고기가 어우러진 배국수를 맛본 삼형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다라 말하며 맛있게 먹었다. 이어 삼형제는 점심을 위해 빤에 파스타와 양파 수프에 도전했다. 제빵왕 이서진이 만든 빵, SF 에릭이 만든 파스타, 중SF 윤균상이 만든 양파 수프가 합쳐진 이날 점심 식사는 삼시세끼 바다묵장 편 마지막 식세다운 풍성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세 사람은 배 위에서 셀카를 찍으며 등량도와 작별 인사했다. 아직도 할 요리가 남아있다는 말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했다. 이날 방송은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9.1%, 닐슨 코리아 유료 플랫폼 전국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 11%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TVN 채널의 타깃 시청층인 20에서 40대 남녀 시청층에서는 평균 시청률 5%, 순간 최고 시청률 6.1%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서진, 에릭, 윤균상 삼형제가 여름 등량들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삼시세끼 바다묵장 편은 20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미공개 에피소드로 꾸며지는 감독판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김현지 기자.